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바세린으로 피부 관리를 제대로 해볼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듯이 제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하죠? 지금 세안하고 로션 안 바르고 바로 온 건데요. 이 바세린으로 피부 효과를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바세린으로 스킨케어를 하는 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긴 유행인가 봐요. 이것을 바세린 슬러깅이라고 합니다. 바세린 슬러깅?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바세린과 같은 밀폐제로 이 피부를 마무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슬러기란 게 민달팽이란 뜻인데 그 민달팽이의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바세린과 비슷하기 때문에 슬러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요 바세린 슬러깅으로 피부를 진짜 팽팽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제대로 된 활용법과 주의점이 필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쉽게 쉽게 따라해 보세요. 슬러깅의 밀폐성 특징 때문에 활용하기 전에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딥클렌징. 슬러깅을 시작하기 전에는 꼭 딥클렌징을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만약에 제대로 깨끗하게 씻지 않고 슬러깅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에 죽은 세포나 죽은 각질, 노폐물, 세균, 박테리아 등등이 바세린과 함께 내 피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름이라든지 색소침착, 여드름, 뾰루지를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지성 피부님들은 이 슬러깅은 맞지 않으시고요. 내 피부에 화농성 여드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 슬러깅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보습입니다. 이 바세린 슬러깅은 단순히 밀폐막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습을 신경 쓰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피부에서 수분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피지를 과잉 공급하게 되고 그 피지와 바세린이 만나서 더 뾰루지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린을 슬러깅 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 보습을 충분하게 주시고 나서 슬러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건강했던 건성 피부라도 지성이라든지 뾰루지성 피부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활성 성분의 과잉 침투. 슬러깅의 강력한 밀폐 효과는 약이라든지 활성 성분의 침투를 굉장히 깊고 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티노이드 계열의 의약품, 뭐 스티바 A크림이라든지 그 계열 의약품들 아시죠? 그거를 바르거나 혹은 아하바하파 등의 필링 제품을 바르고 나서 슬러깅을 하게 되면 피부가 좀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그런 피부과 약품 있죠. 그런 약품을 바르고 효과를 더 봐야지 하고 이 바세린 슬러깅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딥클렌징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까지 구석구석 빼주는 데는 클렌징 오일만한 게 없거든요. 글루타치온, 요새 뭐 넘버즈인 제품, 또 요거는 메이크업 지우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뭐지? 그리고 이건 제가 다 쓰고 있는데 블랙헤드까지 꼼꼼하게 제거해주는 미샤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좀 피부가 칙칙해져서 오늘은 글루타치온 제품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바세린 쓸때 뾰루지 난다 그러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딥클렌징 안 해서 그래요. 딥클렌징 열심히 하시면 바세린 써도 뾰루지 안 일어나요. 유화 과정 거치셔야죠. 네, 실리콘 제거로 돼서 자극이 없는 그 노폐물 제거제가 있어요. 이거 테무에서 제가 1,000원대로 산 건데 요거에 물 묻혀서 자극 없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특히 요런 데는 잘안 빠지잖아요. 네, 요렇게 오일 클렌징을 하시고 나서 딥 클렌징이니만큼 이렇게 파우더 워시로 한번더 클렌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효소가 들어있는 파우더 제품을 쓰시면은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중 세안할 때는 꼭 효소 파우더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마미케어 율무 파우더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똑 떨어졌어요. 당기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부드럽게 깨끗한 느낌 들어요. 이렇게 딥클렌징 했으니까 이제 슬러깅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기초를 다 하고 나서 이거 수면팩 하듯이 가볍게 얹어두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요좀 피부를 팽팽하게 부풀리는 슬러깅을 해볼 건데요. 피부를 부풀릴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를 얼굴에 넉넉하게 도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분자 히알루론산. 요거만큼 네,
피부를 부풀리는데 좋은 게 없어요. 혹은 두펌프, 그리고 이렇게 알로에 겔. 저는 피부에 열감이 많아서 알로에 겔을 사용했지만 나는 홍조보다는 악건성이 더 걱정된다 하시면 요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을 같은 비율로 섞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푹푹 꺼진 볼. 여기에 좋은 게 바로 짠 보르피린이죠. 보르피린도 좀 넣어줄게요. 요렇게 하시면은 그 슬러깅이 얘네들을 꽉 잡아주면서 침투를 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그 다음날 진짜 좋아요. 팽팽해져요. 피부과 시술 효과. 짠, 바로 요 연어 DNA, 리쥬란 힐러죠. 리쥬란 힐러의 효과, 연어 DNA도 같은 비율로 섞어줄게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얘네들을 좀 이렇게 잘 뭉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으로도 피부가 극적으로, 그쵸? 확 바뀌었죠. 아무리 지금 이렇게 광이 나도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이것들이 다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세린으로 슬러깅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바세린은 슬러깅, 바세린은 두둑하게 발라보겠습니다. 딥클렌징을 하고 밤새도록 오래 이렇게 바세린을 발라놔도 피부에 트러블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클렌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바세린 팩을 이제 해서 보여드렸는데 바세린 팩은 30분이고 1시간 있다가 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슬러깅은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초 케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남은 걸로는 발꿈치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혹은 배. 배도 이렇게 좀 발라주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바세린 슬러깅하고 이제 아침인데요. 어떠세요? 바세린은 피부에 싹 먹었어요. 싹 먹고, 뭔가 모르게 피부가 좀 팽팽해졌죠. 팽팽해지고, 활력도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이마 보세요. 뭐, 볼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유효 성분과 바세린, 슬러깅을 함께 잘 활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바세린 잔여물 때문에 끈끈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바세린 잔여물이 혹여나 남아있게 되면은, 그 다음날 메이크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또 피부 트러블, 착색,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물티슈에다가 모공을 막지 않는 호호바 오일로 싹 이렇게 호호바 오일로 아시다시피 오일은 오일에 녹아납니다. 그래서 바세린이 제 아무리 끈끈하고 밀폐막을 형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천연 오일류로 잘 구석구석 잘 녹여내면은 잔여물 없이 또잘 녹아나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클렌징 오일이나 효소 클렌저나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날 하루 시작하시면 진짜 뭐 큰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광 뿜뿜 주름 팽팽 명품 피부 되는 거예요. 트러블 생겼네, 착색 생겼네, 이거는 활용법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딥클렌징 안 하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딥클렌징 꼭 하시고 슬러깅 하시는 거, 그게 주요 포인트고요. 유효 성분, 나한테 필요한 유효 성분과 함께 효과를 더 주는 슬러깅, 이것만 잘 지키시면 몇천 원대 바세린으로도 이렇게 시선 효과 뿜뿜 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